단기 추세도 하방입니다. 지금 체크를 해보면 다 하방이에요. 다 하방. 대추세, 소추세, 중추세 다 하방입니다. 지금 내려오면 진짜 재수없게 내려오면 8K까지도 충분히 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, 이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가도 진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예요.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흐름상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한 번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, 그리고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요런 자리 다시 이 자리까지 얘가 와버리면 분명히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분명 왔어요. 갈 마음이 없는 거겠죠, 진짜로.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하겠다는 얘기죠. 얘네한테는 나 지금 안 갈 거야. 더 하락할 거니까 단디들 기다리고 있어. 아니면 꽉 잡고 있어. 지금은 무조건 못 퍼. 갖고 계신 분들 웬만하면 분할로 정리하세요. 다 정리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세요. 일부만이라도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. 장투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는 거는 본인 판단이겠지만, 지금 자리는 지금 패턴상 올렸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올려서 여기서 흐름 만들고 이렇게 올려서 갈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, 이 자리가 실패가 되면서부터 상황이 절대적으로 나빠졌어요. 지금